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블록체인의 세계 가치의 가치를 더하는 더 블록체이너 시은. 네, 10번의 시은 오빠의 하드 트레이닝을 겪어낸 네 썸머 인가열입니다. 아, 이제 끝낼 때가 된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오늘이 이제 마지막 에피소드인데요. 야! 나 이런 거 봤어. 이렇게 케이크 갖다 주는 거 막 무한도전에서 막 PD들이 그러니까. 해주잖아 이런 거. 우리 이거 또 운수하는데 기념 막방용으로 같이 쳐 불어야죠. 아, 네네. 네. 하나, 둘, 셋 한번 부는 걸로. 하나, 둘, 네. 셋. 아, 네. 네, 과거에 수업하신 귀여운 네, 케이크로 골라왔습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는 거 좀 막방과 실감이 나는 것 같아요. 이렇게 딱 하니까. 아, 영원히 안 끝났으면 좋겠네요. 아, 영원히 안 끝났으면 좋겠어. 아, 진짜. 네, 저기 지원이도 카메오를 해주고. 어쨌든 오늘 이제 마지막 시간인데 이거를 한번 들어본 사람들의 리뷰에 따르자면 힘들대. 그 마지막 시간에서 막 훈훈하게 모두가 이해하면서 막 아, 우리가 여기까지 왔구나 이렇게 끝나지 않아. 마지막 시간까지 왔는데 아, 나는 진짜 모르는 게 없구나 이렇게 끝난다는 그런 리뷰가 있어서 이렇게 또 어떻게 보면은 암호화폐 비트코인의 세계는 블록체인 세계는 정말 끝이 없다 이런 걸 느낄 수 있는 거죠. 이거 진짜 막 시작하는 거야. 왜냐하면 그거 알아? 우리가 공부하는 도중에 일어났던 되게 굉장히 큰 사건이 있었어. 그 우리가 힘들게 배웠던 타원 곡선 서명 알고리즘 있잖아. 그거 갈아 끼워. 이렇게 타원 곡선 서명 알고리즘 그거 없어져. 완전히 드러낼 거야. 그래서 슈노 서명이라는 걸로 완전히 드러내는 걸로. 네, 그래서 그 빕이 나왔고요. 참 많은 일이 있었죠. 근데 네, 비트코인 여러분이 미래에 이거를 몇 년 이후에 이거를 보게 되실 수도 있는데 그 비트코인이 지금의 비트코인과는 진짜 다르다는 거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공부하는 거에 끝이 없다는 거. 어쨌든 마지막 시간을 시작해볼까? 네. 그때까지 감사했습니다. 네, 저야말로 무슨 코린이를 끌고 가셨으니까 감사패 이런 거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동안 너무 고생했다고 한 10년 늙은 거 같잖아요. 아니야. 아, 늙는 거는 그냥 늙고 있어. 내가 요즘에 친한 사람이 그런 말 하다 우리 모두 다 죽고 있는 중이라고. 죽음을 향해 달려가고 있어. 본투 다이라는 노래 되게 좋아하는 노래 있는데 본투 다이 꼭 들어보세요. 누구 노래야? 본투 다이? 그 사람이잖아. 라나 델레이. 영화 봤구나. 마미. 강의 앞서 10장을 공부하는 생긴 질문. 이거는 뭐 어제 지난주와 비슷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포크에 관련된 거 네. 할 거고요. 오늘의 목적은 3개. 블록 종류와 포크가 어떻게 해결되는가 알아보고 블록체인을 공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고 합의 규칙 변경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볼 건데 지난주 같은 경우는 한 노드가 어떻게 거래를 처리하고 블록을 처리하는가에 대해서 살펴봤다면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네트워크가 블록을 어떻게 처리하는가에 대해서 살펴볼 예정입니다. 블록이 뭐냐? 일단 아까 말씀드렸지 4번을 살펴볼 거고요. 가장 많은 작업 증명을 연산을 한 체인을 모든 노드는 개별 선택이라고 하는데 자 여기서 이제 블록 종류가 세 종류가 있어요. 메인 블록체인, 세컨더리 블록체인, 그 다음에 그 올프레임 블록 이렇게 있는데 메인 블록체인의 블록, 세컨더리 체인의 연결된 블록 그 메인 블록체인이 주로 우리가 가장 많은 작업 증명이 쌓인 사슬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이제 질문 옛날에는 가장 긴 사슬이라고 했잖아. 가장 긴 체인. 근데 왜 가장 많은 작업 증명이 쌓인 사슬이라고 할까? 그러니까 가장 많은 작업 증명이 쌓인 사슬과 가장 긴 사슬과의 차이는 뭘까? 예를 들면은 이제 예를 들면 똑같이 500이라는 그런 숫자 가진 체인이 있어. 근데 이게 그 보이는 숫자는 동일해도 이게 작업량이 얼만큼 각자 다를 수가 있단 말이지. 그래서 그걸 수많은 작업을 한 500과 덜 작업을 했을 때 500은 다른 개념이기 때문에 가장 많은 작업 증명이 쌓인 사슬로 더 명칭을. 정답. 그러니까 맞아. 그러니까 사토시 백서에는 longest chain of blocks라는 말이 나오는데 사토시가 가장 긴 사슬이라고 말했던 사실 그 말은 틀렸고 정확히 말하면 가장 많은 작업 증명이 쌓인 사슬이 많은 경우 가장 긴 사슬이다 이런 말이지. 블록은 여기서 끝. 바로 포크로 넘어가요. 자, 포크가 어떻게 일어나는지 봅시다. 포크는 왜 일어날까요?
스포콘 일단 업그레이드를 할 때, 업데이트를 할 때 아니야. 포크는 서로 간에 어떤 의견이 좀 달라졌을 때 일어나는 겁니다. 네. 포크가 일어나는 이유는 그 뭐 우리가 잠실 운동장 한복판에서 김가연이 뭐 나는 이제부터 해고다라고 메시지를 소리를 쳐서 말했는데 옆에 있는 사람 중에서 누구는 너무 바빠가지고 가연이가 말한 못 들을 수 없고 누구는 귀가 좋고 누구는 귀가 나쁘고 같은 거리에 있더라도 누구는 너무 멀리에서 잘 못 듣고 누구는 가까이 있어서 잘 듣고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이게 소리가 그 이동하는 속도와 뭐 장애물 누구는 기둥 뒤에 있어서 이게 잘 안 들릴 수도 있고 그래서 이제 트랜지미션 딜레이라는 게 생기는데 이 글로벌 네트워크에서는 확산이 되는 데 있어서 이제 수신하는데 딜레이가 발생을 하기 때문에 포크가 일어나는 게 가장 쉬운 이제 설명이고 지금 여기 사진을 보시면 사실 이 사진만 보고 이해를 하면 포크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이해를 하거든. 그러니까 이전에 말했던 것 중에서 포크하고 체인 스플릿은 진짜 달라. 체인 스플릿은 체인이 실제로 나눠지는 걸 얘기하고 포크는 그냥 의견이 그냥 한순간 뭐가 사실인가에 대해서 의견이 그냥 상충되는 걸 얘기하는데 여기를 보면 지금 가장 최신 블록이 저 별표되어 있는 블록이라는 걸 알 수 있거든. 자, 다음. 지금 여기서는 어떤 상황이 일어났나요? 지금 여기서 노트 X 같은 경우 새로운 블록이 지금 만들어지고 그 새로운 블록이 어떤 블록인데? 여기서 지금 여기 세모에서 별로 가는 아 그러니까 제일 높은 이제 높이로 따져야 돼. 제일 높은 블록이 뭐야? 제일 높은 블록? 노트 X에는 노드 X에서 제일 높은 블록은 저 삼각형? 정삼각형. 그 다음에 노드 Y에서 가장 높은 블록은? 얘는 역삼각형. 오렌지 역삼각형이지. 그렇게 일단 이 두 군데서 X와 Y에서 거의 같은 시간대에 이 정삼각형 하나, 역삼각형 하나를 찾았다고 합시다. 그러면 이게 네트워크에 확산이 될 텐데 그러면 자 이제 노드 X에는 메인 체인이 뭔가요? 노드 X의 메인 체인은 지금 노트 X는 지금 얘 이렇게 두 개 정삼각형이랑 오렌지 역삼각형 그러니까 메인 체인은 정삼각형이 있는 체인이고 세컨더리 체인이 세컨더리 체인이 그 역삼각형이 있는 체인이고 노드 Y한테는 메인 체인이 역삼각형이고 오렌지, 그리고 세컨더리가 정삼각형 이렇게 되거든. 그래서 지금 여기를 보면 가장 최우선에 있는 블록이 무엇이냐라는 그 질문에 반은 저 정삼각형이라고 생각을 하고 반은 역삼각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 그래서 이게 네트워크가 포킹이 된 거야. 오케이? 한 블록짜리 포크거든. 근데 이것이 이제 해결되는 방법은 이런 식으로 누군가가 이제 마름모 초록색 마름모를 채굴을 해. 그래서 마름모를 채굴한 친구는 이 친구가 이제 정삼각형 위에다가 마름모를 채굴을 했거든. 그렇게 되면 이걸 확산을 시키기 시작하면 지금 여기 보면 노드 X 같은 경우는 마름모를 자연스럽게 정삼각형 위에다가 하나 연결을 시키는데 이제 노드 Y 같은 경우는 정삼각형 위에다가 마름모를 자기 세컨더리 체인에 있던 애를 이제 더 가장 많은 작업 증명이 쌓였으니까 메인 체인으로 바꾸고 그 다음에 마름모를 연결을 시켜. 그래서 이게 이제 포크가 해결이 되는 방법이 이런 겁니다. 물론 여기서 이제 저기 지금 역삼각형이 사라지지 않은 거를 볼 수 있는데 왜 사라지지 않았냐라고 말을 한다면 저 친구가 사라질 수 없는 이유 중에 하나는 혹시라도 더 긴 체인이 존재할 수 있는데 네트워크가 못 들을 수도 있기 때문에 맞아 그런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포크가 얼마나 자주 일어나는지 알아? 얼마나 자주인지는 잘 모르겠네. 네, 한 블록 포크는 매일 일어나. 그 다음에 두 블록 포크는 2주에 한 번씩 일어나. 3블록 이상 되는 포크는 거의 안 일어나지. 어쨌든 이런 게 확률상으로 존재한다는 걸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포크는 그냥 이게 다야. 막 우리가 생각해서 막 업그레이드, 막 하드 포크, 소프트 포크 이거 들어가기 전에 그냥 포크라는 거 자체는 되게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거. 트랜지미션 딜레이 때문에. 근데 우리가 대부분의 경우는 체인 스플릿을 놓고 얘기한다는 걸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게 또 어떻게 보면 재밌게 이해할 수 있는 건데 저번에 이스라엘 갔을 때 아이온 팀 애들이랑 코인 인상 월드컵을 했어. 아이온 팀? 어떤 팀? 세캠이랑 아이온. AION. 아이온. 아이온. 네. 아이온 팀이랑 네
코인 이상의 얼더급을 했는데 둘이 동시에 진행을 했던 거야. 그러니까는 예를 들면 뭐 비트코인이랑 이더리움 했을 때 둘이 다른 걸 선택을 했던 거지. 그때 걔네들끼리 우리 포크 일어났다 이렇게 말장난을 하더라고. 아 그때 되게 이게 재밌게 유머로 쓸 수 있구나 이렇게 블록체인 사람들끼리. 네 별로 재미없는 유머긴 하지만. 그렇게 하면 되게 이해할 것 같아요. 그런 게 포크다. 서로 의견이 달라서. 최근에 논스가 하드 포크를 했습니다. 네, 또 네. 논스 클래식이라고. 논스 클래식이라고 아르작이 생겼어요. 아르작 네. B급. 아 진짜. 알파 논스, 논스 클래식. 나 알파 논스는 논스 아니야. 논스 아니지만? 논스에 포함이 되어 있어. 네, 근데 알파가 또 붙어서. 아닙니다. 네, 논스 클래식은 진정한 논스가 아닙니다. 바퀴벌레 논스. 방금 지금 촬영 편집해주는 창규가 바퀴벌레라고. 네, 바퀴벌레가 나옵니다. 논스 클래식에. 바퀴벌레가 나온다고. 아 바퀴벌레가 나온다고. 되게 상황이 안 좋은 약간. 네. 어떡해. 네. 빨리 다시. 안 해. 포크 되면 그대로 쭉 가는 걸로. 네 그래서 체인 스플릿이 중요하다는 거를 이제 염두에 두시고 포크는 일단 기본적으로 아 이렇게 네트워크가 분열이 되고 이렇게 한 가지 결론에 도달을 하는구나. 그러니까 채굴을 해서 각 노드가 일단 각 노드가 트랜잭션을 받고 검증을 하고 이거를 바탕으로. 블록을 만들고 그 다음에 이 블록을 본인이 가지고 있는 노드에 본인이 가지고 있는 블록체인에 한번 붙여보고 그 다음에 본인이 붙인 블록체인에 있는 내용을 다른 노드로 확산을 하면서 합의에 도달하게 되는 거 이게 이제 기본적인 합의 알고리즘과 채굴 이 모든 것이 여기에 포함이 됩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합의 공격. 그런데 여기에 공격이 있어요. 자 합의 공격에 되게 흔하게 가장 흔한 공격이 무슨 공격이죠? 51% 공격? 정답 51% 공격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 여기 뭐 사진을 보면 아실 것 같은데, 그러니까 152 블록에서 이제 넘어가려고 하는데 이제 메리라는 친구가 지금 여기 보면 메리라는 친구가 존한테 이제 블록 153으로 원래 넘어가야 돼요. 153 아랫부분에 있는 초록색 블록 153으로 넘어가면서 10BTC 트랜잭션을 존한테 보냈어야 돼요, 맞죠? 근데 이제 메리가 이제 존한테 10BTC를 보냈어. 그러면 존은 이 거래를 보고 난 뒤에 이 제품을 이제 메리한테 다시 제품을 메리한테 보내. 10분 돈을 받았으니까. 그런데 메리가 뭐라 하냐면 저 더 긴 이제 위에 부분에 있는 빨간색 체인을 해가지고 메리가 사실 존한테 10비트코인을 보내지 않고 지한테 10비트코인을 보내버려. 그러면서 자기가 물건도 받고 그리고 돈도 가지고 있고 이게 이제 이중지불 공격인데 이게 51% 공격으로 할 수 있는 게 다야. 그치. 그러니까 상대방한테 크리티컬 줄 수 있는 건 아니고. 맞아. 그냥 내가 조금 더 그렇게 할 수. 맞아. 있는. 그래서 공격자가 서명을 제공할 수 있는 거래에만 적용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이거 사실 10비트코인을 뭐 비트코인 1비트코인 한 천만 원이라 했을 때 한 1억 가치밖에 없으니까 그런 거고 이게 지금 이거 51% 공격을 한번 한다면 이제. 이론적으로는 좀 더 쉬워지거든. 왜냐하면 51% 공격을 했을 때 사람들이 겁나가지고 채굴자들이 다른 체인을 옮겨간다던가 다른 행동을 하면 내가 51%로 시작했지만 이게 뭐 60%, 70%가 될 수도 있는 거고 한 번 더 공격을 하면 되는데 실질적으로는 이게 물리적 제약이 많아. 여기에 봤을 때 잘 봐. 그러니까 지금 메리하고 존이 저기 153, 154, 155를 만들고 있는데 그 와중에 51% 채굴량을 가지고 있는 친구는 53, 54, 55, 56까지를 만들어내야 되는 같은 시간에. 근데 난이도가 조절이 그렇게 안 된다고 했잖아. 그러면 30분이 걸리는 걸 40분 안에 해야 돼. 아 40분에 걸리는 거를 30분보다 더 빨리 해야 된단 말이야. 힘들어 저거는. 그치. 진짜. 그만큼 해시량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리고 저거는 단순히 그 이런저런 그 뭐라고 해야 되냐 그 채굴기를 사서 옮겨서 채굴기만 산 게 아니고 이걸 이제 가동을 시켜야 돼. 그럼 전기세가 드는데 만약 51% 공격을 한번 실수를 하면 또다시 하는데 거기서 또다시 계속 마이너스 전기세가 나오고 있어. 그러네. 그래, 진짜 이건 성공시키기가 너무나도 힘든 시나리오야. 그래서 물리적 제약이 많이 따른다 생각보다. 그런데도 어떻게든 그렇게 많이 계속 시도를 안 해. 50% 공격. 안 해. 시도 안 해. 아, 그 지금은 우리가 비트코인에 시도하기 힘들어. 다른 체인들은 모르겠는데 뭐 이거는 뭐 사람들마다 의견이 다를 수 있는데 POW 체인은 진정한 POW 체인은 하나밖에 존재 안 할 거야 아마. 그러니까 비트코인 이외에 다른 POW 체인이 존재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어. 왜냐하면 해시량이 아무런
위협 없이 그만큼 쌓여야 되거든. 어, 그게 힘들어. 최근에 이제 51% 공격 그 제공해주는 서비스가 있어. 그래서 돈을 이렇게 이런 정보를 넣으면 어떤 체인을 얼마로 51% 공격을 할 수 있는가 뜨거든. 뭐 그런 거가 있다는 거. 자, 여기서 이제 근데 중요한 거는 이 이중지불을 가지고 아 이건 너무 이제 비효율적이지 않은 이거 되게 위험한 거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실 텐데 그거는 그거는 편의점에서 5만 원 이하 서명이랑 동일하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 5만 원 이하에는 서명 안 하고. 근데 그게 오히려 더 위험할 수도 있잖아. 서명을 하는 게 클리어링 하우스에 뭔가 확실하게 내가 여기서 확인을 그치. 했다라는 걸 말을 하는 거고 안 다른 거는 남지 않으니까. 남지 않으니까 좀 추후에 이제 뭔가 이제 좀 더 덜 확실하다는 약간 그런 게 있는데. 근데 또 이건 반대로 말했을 때 내가 집을 살 때랑 내가 빌딩 50억짜리 빌딩을 살 때랑 5천원짜리 커피를 살 때 내 마음가짐이 다르잖아. 그렇지. 5천원짜리 커피를 사서 그거 이중지불 뭐 신용카드로 이중지불 시키려고 하다가 튕겨가지고 내가 깜빡깜빡 가고 싶지 않잖아. 근데 50억짜리 집 같은 경우는 50억을 가져와가지고 이제 현금으로 현찰로 사는 사람은 없겠지만 세보고 지문서 해서 도장 많이 찍고 그런 것들이 그런 법적 절차도 어떻게 보면 이걸 어느 정도 이제 나타내고 있는 거지. 51% 공격은 두 가지 방법으로 일어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여기는 이제 사실 55블록, 56블록 차에 51% 공격이 일어나잖아. 근데 그 10분 이내에 거래가 확정되기 전에 되돌릴 수 있는 거 혹은 몇 개의 블록을 되돌리려고 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어. 그리고 뭐 51% 공격은 이론상으로 51%가 맞는데 사실은 그 셀피쉬 마이닝, 이기적인 마이닝이라는 이론이 있는데 그거에 따라서는 사실 51%가 아니고 대략 30%의 채굴량만 가지고 있어도 이게 진짜? 가능하다는 말이 있어. 왜? 그거는 또 30% 정도로 계산한 거야? 그러니까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네트워크에 약간 연결이 돼 있는 상태에서 네트워크를 장악해가는 그런 모델인데 그게 아니고 네트워크와 연결을 끊고 난 뒤에 예를 들어 최신 블록이 뭐 153이라고 한다면 네트워크와 연결을 끊고 난 뒤에 이제 채굴 그만큼 30% 채굴 파워를 돌리면서 그러니까 네트워크에는 100%의 채굴 파워가 있는데 나는 이제 100%에 30%에 30%를 추가적으로 가지고 있는 거지. 근데 얘를 네트워크와 연결을 끊고 난 뒤에 내가 블록을 이렇게 숨겨놨다가 이걸 한꺼번에 뿅 하면서 공개를 시킬 수 있다라는 그런 이론인데 수학적으로 들어가면 좀 힘들긴 한데 이게 실시간으로 경주를 하는 게 아니고 네트워크 연결이 끊긴 상태에서 나 혼자서 이걸 하면 좀 더 이제 블록 생성을 많이 해가지고 이 블록을 한꺼번에 공개를 하면서 이제 블록체인 리오르가니제이션을 시킬 수 있다. 그런 이론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또 하나 더 공격이 있어. DOS 공격. 자. OFAC 이게 뭔가요? 들어보셨나요? OFAC 네 외국인들의 자산을 관리하는 네 외국 자산 통제국이라는 미국의 재무부 아래에 있는 건데 미국은 이제 재무부와 그 국세청이 깡패예요 깡패 그래서 이 친구들이 원래 하는 게 김정은이 아니면 이란 등등 이런 뭐 테러 집단이나 이런 나라들이 기본적으로 이제 경제적 활동을 못하도록 제재하는 거를 여기서 담당을 하고 있는데 인터폴이나 이런 데 이렇게 협력을 협조를 구해서 그런데 최근에 여기에 포함이 된 게 특정 비트코인 주소 암호화폐 주소를 여기에 추가를 하기로 했어. 그래서 예를 들면 범죄에 그런 걸 쓰인 주소나 이런 거 발견이 된다면 그런 것들을 추가할 수 있다. 추가해서 그거를 이제 제재를 걸겠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그래서 denial of service 어쨌든 서비스 거부를 하겠다고 했는데 블랙리스트를 만들겠다는 비트코인의 블랙리스트를 만들겠다는 말은 옛날부터 2014년부터 되게 많았어요. 14년 근데 실질적으로 힘든 이유는 비트코인 주소는 일단 무한적으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치. 블랙리스트를 하기 힘들다 이런 것도 있고 또 한 가지 더는 뭐냐 하면 이 블랙리스트가 있을 때 비트코인 채굴자들은 다 익명으로 연결이 돼 있는 게 다 익명으로 연결이 돼 있어. 이 사람이 어디에 아까 어떤 나라 이런 거 나왔잖아. 그건 자기가 그런 정보를 공개를 해서이고 토르나 이런 거로 하면 공개가 안 된 상태에서 채굴을 하게 되거든. 주체가 몇 명인지 이런 것도 잘 모르고 그런데 채굴을 51% 이상을 이제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이제 채굴 51% 없다고 가정을 했을 때 이 블랙리스트를 이 채굴자들한테 다 나눠주는 거야. 그러면서 하는 말이 자 이런 X라는 주소에서 비트코인 거래가 있다면 여러분 채굴하지 말아주세요 라는 그런 요청을 다 보내놓거든. 그런데 아까 말했듯이 익명이잖아. 익명이고 이런 사람들 보내는데 이 사람들이 51% 이상 협조를 할지 안 할지 그치 그걸 따를지 안 따를지 귀찮아서 안 할 수도 있는 거고 우린 그런 거 아무것도 몰라. 그래서
첫 번째 방법은 좀 현실성이 떨어지는 방법이고 두 번째 방법은 채굴량 51% 이상을 만약 국가가 가지고 있다면 예를 들어서 비트메인이 뭔가를 채굴을 했어. 그런데 X라는 주소가 쓰는 주소가 거래를 한 블록을 채굴했다면 여기서 51% 공격으로 X라는 주소가 쓴 거래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 블록을 채굴을 해버리는 거야. 이론상으로는 또다시 이것도 가능한데 사실 너무 힘든 일이지. 채굴량 51% 가지고 있다면 다른 채굴자가 블랙리스트된 주소가 포함된 블록을 채굴하더라도 포크를 해가지고 블랙리스트된 주소가 제외된 블록을 다시 채굴하는 게 가능하다. 네, 이론으로는 가능하다. 실제로는 진짜 힘들다. 그래서 이 비트코인 네트워크에 할 수 있는 공격 범위가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는 않은. 근데 사회적 공격이 가능하다는 거지 오히려. 그러니까 공격 범위에 포함되는 거는 미래 합의 생성에 관한 서비스 거부가 있고 그다음에 최근 10블록 이내에 일어난 과거에 대한 그걸 51% 공격으로 조작하는 그런 방법이 있지만 공격 범위에 포함이 안 되는 거는 그러니까 내가 51% 공격을 감행을 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내 개인 키에 대한 보안 내 개인 키에 대한 통제권을 가지고 있지만 다른 너 사람들의 개인 키는 아예 알 수가 없으니까 뚫어버릴 수가 없는 거지. 그래서 그 보안을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고요. 혹은 ECDSA를 막 바꿔버릴 수도 없고 그치. 혹은 비트코인을 막 도난할 수도 없고 서명 없이 비트코인 지불할 수도 없고 비트코인을 전용을 해가지고 여기로 가야 되는 거를 이렇게 가게도 할 수 없고 혹은 과거 거래나 소유 기록을 막 마음대로 막 변경을 시킬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비트코인 전용이라는 거는 어떤 뜻이야? 라우팅. 그러니까 여기서 A에서 B로 가야 되는 걸 A에서 C로 갔다가 D로 가는 거, 이런 거를 못 한다고. 다르게 해가지고 된다. 그래서 이게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여기서 그런 질문을 하실 거예요. 아 근데 51% 공격 가지고 51% 채굴량 가지고 있으면 포크를 할 수 있진 않나요? 포크에서 ECDSA 서명 알고리즘 말고 다른 알고리즘 만들어 버리면 되잖아. 이렇게 이해할 수 있잖아. 이런 말을 할 수 있잖아. 만약 그런다면 그 사람은 지 혼자서 합의 본 비트코인을 쓰고 있겠지.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을 거기를 안 넘어가겠지. 그치. 공격자가 소유하고 있는 네트워크인 걸 아니까. 그래서 그게 이제 약간 사회적인 합의 그런 게 있고. 그리고 이제 가장 취약한 부분이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옛날에 홍콩 합의 이걸 찾아보면 홍콩 합의 때 9명 정도가 이제 패널에 이제 앉았는데 그 패널에 앉은 9명의 중국인이 중국인하고 미국인 한 명인가 이렇게 있었는데 비트코인 해시량의 90%를 다 그들이 가지고 있었거든. 그래서 이 9명이 담합하는 거는 사실 비트코인 네트워크를 봤을 때 풀로드가 뭐 2천 개가 있다고 수천 개가 있다고 하는데 그 수천 개가 담합하는 것보다는 9명이 담합하는 건 진짜 쉬워. 전화 8번 돌리면 되니까. 그래서 중앙화는 사실 풀 오퍼레이터, 풀 운영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 오퍼레이터들이 만약 공격을 한다고 하면 이 사람들은 직접적으로 공격은 절대로 안 해. 예를 들어서 아까 말했듯이 X라는 주소를 내가 DOS를 하고 싶다? 그럼 어떻게 하냐면 X라는 주소가 트랜잭션을 보냈는데 오히려 오퍼레이터들이 더 많은 트랜잭션을 보내가지고 X라는 주소의 트랜잭션이 밀려나게 하는 거야. 그러면서 자기들이 블록을 생성을 해서 이걸 채굴을 시키겠지. 이렇게 되면 DOS 공격이 맞는데 공격이 직접적이고 아니고 간접적이었잖아. 블랙리스트를 시킨 건 아니었잖아. 이런 식으로 스패밍으로 통해서 그런 공격을 할 수도 있고 국가가 공격을 한다 하더라도 절대로 정면전을 하진 않고 좀 더 돌려가지고 공격을 할 거고 그 다음에 제한적으로 공격을 할 것이다. 차라리 그 9명의 오퍼레이터들한테 국가가 따로 FBI가 찾아가가지고 야 너 까보면 우리가 너 죽일 거야 협박을 하는 게 더 확실한 공격일 수도 있어. 그치. 오히려 그래서 그런 게 있다라는 걸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